애프터 스쿨과 우리 포미니 세미파이널입니다. 여기서 이기면 바로 그렇죠. 결승으로 올라갑니다. 네. 정하영 아, 자, 말씀드린 순간 경색이 울렸습니다. 자, 자세 좋아요. 역시 여유도 경, 있고요. 경험이 역시 있기 때문에. 경험이 있어요. 아, 좋아요. 4점. 4점입니다. 아, 남지현. 됐어요. 그렇죠. 이게 원래는 세계 대회죠. 오, 바로 9점입니다. 아, 9점. 9점입니다. 아, 이경량. 6점입니다. 아, 6점입니다. 자, 이제 국민 마지막. 자, 권소연 양이 만약에 10점입니다. 권소연 2013년 기보배를 보고 있습니다. 아이돌계 기보배. 조금만 더 내려왔으면 좀 퍼펙트 골드 날 뻔했어요. 아니요, 아니 연습 많이 했습니까? 네, 제일 많이 했어요. 권소연 양이 역시 연습 따라갈 게 없네요. 지금 승부 자체보다도 이 시스타 보라양의 최고 기록을 그렇죠. 경신할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 퍼펙트 골드를 노립니다. 9점! 9점이네요. 우와! 대회 신기록을 경신하면서 네. 최고 기록을 경신할 것인가 여부가 지금 결려 있습니다. 자, 4미닛의 에이스 남지현. 눈은 떴나 남지현. 몇 점인가? 7점입니다. 기록이에요! 77점으로 4미닛이 최고 기록을 경신합니다. 시스타의 최고 기록을 바꿔버리는 4미닛. 우리 남지현 양이 굉장히 스포츠 스타들한테 인기가 많거든요. 그렇죠. 탑3예요. 탑3예요 또? 예, 예, 예. 어떤 기준입니까? 내 기준. 여자 양궁 단체전 준결승 두 번째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자, 디펜딩 챔피언 시스타가 먼저 성공에 들어갑니다. 자, 아주 침착하게 반역을 응시하고 있는 진짜 프로선수 같아요. 가서 이거 봐, 입술 저거. 입술 저거 나와야 되거든요. 8점 달라요. 8점입니다. 8점입니다. 역시 달라요. 아니, 저 입술은 정말 전문 선수만 알 수 있는 입술 아닙니까? 이걸 아무나 못하는 거거든요. 이 녀석이 민양인데요. 네. 민양이 중국 두르면 안 됩니다. 민양도 지금 자세 자체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아, 입술 경기 들어가나요? 자, 3점. 3점입니다. 소유는 특별히 우승을 하면 무한도전에 나가고 싶어요. 라는 9점이에요. 9점. 너무 잘합니다. 너무 잘합니다. 자, 다부진 표정의 페이. 4점. 4점이에요. 자, 이제 에이스죠. 자, 보라입니다. 윤보라. 절도 있네요. 아바타. 아바타. 아바타요. 아바타는 칭찬인가요? 자, 9점이에요. 9점. 끝까지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윤보라. 아, 지아가 나왔나요? 자, 자, 승부는 결정이 나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9점입니다. 자, 지아. 지아, 새로운 다크호스의 탄생입니다. 자, 지아, 지아요! 한치 안 나옵니까? 미안합니다. 아, 저 듣고 있잖아요. 역시 이렇게 되면 결승이 기대되겠는데요. 4미닛 대 시스타. 그렇죠. 자, 정말 기대됩니다. 자, 결승전에 이제 시스타와 새로운 신성 4미닛이 만나게 됐는데 그렇죠. 유니언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여태까지 경기를 보시고요. 경기력은 아직까지는 시스타가 아직 경기력은 없습니다. 시스타가 앞서고 네. 연습량은 4미닛이 앞선다. 이거 뭐 그렇죠. 기대되는 네. 승부입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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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말씀드린 순간 네. 첫 번째 우리 다솜양이 나왔습니다. 자, 아주 저 자, 시작됐어요. 첫발 중요하죠. 첫발 중요합니다. 시스타는 세 명 다 에이스입니다. 잘하고 있어요. 아! 7점. 7점입니다. 네. 아, 만족하는 표정이 아니에요. 아, 만족하는 표정이 아니에요. 안 7점인데 만족을 안 하네요. 아, 대단합니다. 자, 두 번째 발입니다. 두 번째 발. 자, 두 번째 발 결승전. 9점입니다. 9점입니다. 9점? 역시 다솜. 이제야 손을 치켜 올립니다. 이제 안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섯. 7점입니다. 7점. 16점에서 23점이 되죠. 자, 첫 번째 남지현입니다. 자, 남지현이 자. 어떻게 스타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4미닛 전체에 명운이 갈릴 수 있습니다. 남지현이 치고 올라가야 돼요. 자, 새롭게 떠오른 다크호스 남지현. 남지현. 4점. 4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불안합니다. 경력의 차이인가요? 아, 이게 경력의 차이인가요? 자, 남지현이 흔들리면 4미닛 전체가 흔들립니다. 아, 네.
7점입니다. 7점. 아, 좋아요, 좋아요. 자, 이렇게 예상했던 것보다 점수가 낮을 때 어떤 식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됩니까? 그 KBS를 포기할 때 어떤 마음으로 포기하셨나요? 굶어 죽진 않을 거야. 난 괜찮아. 그런 거예요? 그런 거야. 자, 뒤집고 3점. 3점입니다. 명상을 잘못했네요. 제가 깨방정을 떠는 바람에 예, 이게 좀 전달이 된 모양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수유양 나왔습니다. 올립니다, 올립니다, 올립니다. 아, 이게 웬일입니까? 2점입니다.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 자, 소유. 이거 뒤집힐 수 있습니다. 정말 처음 보는 장면입니다. 저렇게 긴장을 해서 하얀 부분을 네. 맞췄어요. 야. 긴장을 해서 자세가 지금 정확히 안 들어갔습니다. 아. 다른 걸그룹을 네. 치면 거의 세트를 맞춘 수준이거든요. 네. 아직 몰라요. 자, 보라 입술이 바짝바짝 타는 모양이에요. 자, 소유 이렇게 되면 많이 흔들리게 돼 있죠. 아무리 소유 선수라도. 그럼요, 그럼요. 자, 이제 두 번째. 자, 9점입니다. 9점이에요. 자, 역시 시스타. 몰라요, 몰라. 자, 권소연 안타까워하죠. 2점 한 번만 더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표정이에요. 자, 소유. 자, 올렸어요. 자, 침착해야 돼요. 2점과 9점을 오갔어요. 4점입니다. 4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말 게임이 흥미진진해집니다. 자, 소민이 또 승산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실수를 안 하는 소민인데 실수를 하고 있어요. 자, 매서운 표정. 시스타, 너희들 이제 내려올 때가 됐어 하는 표정입니다. 자, 실수하면 안 됩니다. 실수하면 안 돼요. 자, 허가윤. 오! 9점입니다. 9점입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마치 드라마 각본처럼 짠 것처럼. 이거예요, 이겁니다. 이게 양궁의 맛입니다. 야, 이겁니다. 이 맛을 보는 거예요. 9점을 쐈어요, 허가윤. 치고 올라가나요? 자, 9점을 쏜 다음에 자, 마인드 컨트롤 더 잘해야 자, 됩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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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흥분하면 안 돼요. 자, 허가연. 아, 3점입니다. 아, 이겁니다. 아, 3점입니다. 아, 이겁니다. 잘 쏘고 나서 너무 흥분하게 네. 되면은 본인이 마인드 컨트롤 못 하는 거거든요. 네. 원래 골프도 티샷 잘 치고 네. 세컨 샷에 오비하는 분들은 많아요. 허가연. 자, 올라가야 돼요. 자, 여기서 마무리를 올라가야 됩니다. 안정적으로 마무리 쳐야 됩니다. 8점! 자, 잘했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4점 차입니다. 네, 충분히 한 발로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남은 발수는 자. 4발씩 남았습니다. 자, 이 시스타의 에이스 아, 보라. 진정성이 느껴지죠, 보라야. 자, 보라와 권소연의 대결 대단합니다. 결승전 납습니다. 그렇죠. 네. 자, 보라 첫 번째 8점입니다. 8점입니다. 8점. 자, 8점으로 도망갑니다. 아, 약간은 썩소죠. 아, 내가 자꾸 팔을 끄는 거지 이러면서. 지금 현재 1등이거든요. 자, 두 번째 팔입니다. 자, 두 번째 윤보라. 6점입니다. 아, 이런 몰라요. 6점이요. 자, 보라가 6점을 쐈습니다. 보라가 6점을 쏜다는 건 그만큼 긴장했다는 겁니다. 보라 6점은 일반 걸그룹의 세트와 같아요. 갔어요. 6점. 아,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민이 한테는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오늘 이런 표정은 일찍이 지난 아육대 대회 때 볼 수 없었던 표정이거든요. 자, 마지막 번입니다. 자, 모두가 숨죽이는 가운데 10점입니다. 숨죽이는 가운데 10점입니다. 역시 윤보라, 이게 시스타의 저력이라는 겁니다. 많은 걸그룹, 다른 걸그룹들도 인정합니다. 역시 절에서 윤보라구나. 자, 지금 현재 그러면 점수 차이가 62-34. 대단합니다. 역시 결승, 결승 다운됩니다. 네. 자, 지금 권소연이 나왔어요. 권소연은 포미닛의 에이스입니다. 거의 10점, 9점, 9점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자. 마지막 소연양입니다. 소연양이 힘내야 돼요. 자,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써야 됩니다. 하나라도 실수가 있을 시에는 9점입니다. 네, 9점이에요. 9점! 자, 이렇게 되면 몰라요. 여러분, 모릅니다. 재밌습니다. 자, 재밌습니다. 막힙니다. 자, 여기서 4점 수고를 했으면 재미없거든요. 네, 9점이에요. 10점 써야 됩니다. 그럼. 아, MBC에서 10대 가수 줘야 돼요. 10대 가수 줘요? 없어졌네. 없어진 지가 언제입니까? 아, 김은국 씨 이후에 없어지지 않았나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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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권소연 10점을 쏘면 정말 긴장하지 말고요. 긴장하지 말고요. 아, 10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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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뭡니까? 이게 드라마예요? 이게 드라마입니까? 이게 뭡니까? 권소연 실시간 걸로 여러분, 이게 뭡니까? 1위를 찍습니다. 권소연 양궁 신궁입니다. 9점 차요. 에이스 시스타. 시스타 긴장하세요. 2013년 아육대가 나온 스타 권소연.
몇 점을 써야 되죠? 10점을 쓰면 역전입니다. 10점을 쓰면 역전이에요. 최소 네네. 9점만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동점이고요. 최소 9점만 써도 해볼 만하다. 권소연을 태능으로! 자, 권소연을 태능으로! 자, 권소연. 8점입니다. 8점. 8점입니다. 8점. 8점입니다. 8점. 1점 차입니다. 1점 차입니다. 한 발씩 남았습니다. 자, 이제 한 발씩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윤보라 한 발. 권소연 한 발 남았습니다. 아직 누가 쏠지 몰라요. 한 발 남았습니다. 아직 누가 쏠지 몰라요. 아마도 네. 에이스를 정하지 않겠어요? 잘 결정해야 됩니다. 자, 실사는 이미 윤보라로 결정한 것 같고요. 보라가 나옵니까? 포미닛은 소연이죠. 100% 소연입니다. 권소연 해야 돼요. 권소연이 안 나가면 내가 말릴 거예요. 1점 차. 1점 차입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1점 차. 자, 여러분 저희 짜고 하는 거 아닙니다. 100% 실시간 리얼 상황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 보라 약이 먼저 쏘겠습니다. 보라가 10점 쏘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긴장되는 순간 보라 양 표정은 거의 9점입니다. 다음 9점. 자, 이렇게 되면 다음 9점. 자, 이렇게 되면 점. 자, 이렇게 되면 권소연이 반드시 10점을 쏴야 됩니다. 10점을 쏘면 됩니다. 연장입니다. 네. 반드시 10점을 쏴야만 되고요. 근데 어깨가 많이 무거울 것 같아요. 네. 10점 쏘자거든요. 자, 권소연이 9점만 쏴도 끝입니다. 자, 많은 팬들이 응원하고 있는 가운데 10점을 쏘면은 정말 아육대사상 최고의 명승부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볼 수가 없네요. 자, 이렇게 되면 자, 권소연이 10점을 쏴야만 연장전이 이루어집니다. 9점만 쏴도 탈락입니다. 당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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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8점! 에이! 8점! 이렇게 해서 시스타가 금메달을 지키려 합니다. 자, 아주 선전한 포미닛. 아쉽지만은 금메달 같은 은메달의 주인공이 됩니다. 71대 69로 시스타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야, 재밌네요. 아, 이거 말이죠. 71대 69의 스코어. 런던 스코어예요. 아, 기가 막힙니다. 이게 어떻게 지금 고향 체육관에서 아이돌들이 하는 스코어가 하란 말입니까? 여자 단체 양보 메달 수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걸 만족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포미닛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